그래서 제가 일단 느낀 전체적인 느낌, 소감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제가 볼 때에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앞에 나와서 발표한 발표자분 같은 경우에 본인 이야기대로 삶의 한 다섯 단계 정도 이 병을 투병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시기가 있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과정이 쭉 직선적으로 쭉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도 자기 병을 인정을 안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좀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병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인정하고 약도 꾸준히 먹고 하다가 상담도 받고 뭐 좋아지니까 또 너무 본인이 어떤 뭐라 욕심이 앞섰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자신감이 너무 생겨서 그때 가서는 또 약도 끊고 일도 너무 과하게 벌리고 이래서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이 와서 집에만 몇 년씩 틀어박혀서 지냈던 시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그 굴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쭉 가는 과정이 아니고 어떤 전진과 후퇴와 그리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는 과정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저 친구도 지금 이제 17년? 아까 됐다 했잖아요. 세월이 많이 걸려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본 궤도에 들어선 거죠. 지금은 이제 자기가 무인 빨래방이라고 하는 점포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니까 이제 결혼 중매 회사에 등록해가지고 맞선도 보고 있고 적합한 상대만 나타나면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삶이 이제 본 궤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앞에 뭐 전혀 조현병 환자 같지 않다. 뭐가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본인도 자신감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월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가족분들이 제가 느낄 때에는 가족분들이 보면 좀 조급하셔요. 자꾸 급하게 서두르셔요. 그래 아까 우리 뒤에 어머님 질문하셨는데 아들이 가까운 데는 다 다니는데 멀리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멀리 안 가서 좀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멀리 다녀오게 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멀리 가야 될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잖아요. 뭐하러 멀리 가나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재활훈련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사회생활도 하고 하려고 하면은 멀리까지 혼자 버스도 타고 갔다 오고 뭐도 하고 해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머님의 마음이 앞서가는 거죠. 지금 정도 그러니까 집에서 안 움직이던 애가 이제 그 당사자들끼리 모이는 자립생활센터라도 나가기 시작하고 근처에 다니고 뭐 어머님하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 현재 제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후에 본인 마음에서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올라오면 그때는 그 목표를 위해서 먼 데라도 자기가 가야 되면 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서두르시는 그런 감이 있어서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꼭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꼭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 양상과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때에는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세월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요 이야기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직업의 중요성이죠. 직업이나 일. 그러니까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했잖아요. 직업, 그 다음 대인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굳이 이야기하면 자아정체감, 나라고 하는 자부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밖에 친구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는 것도 폭이 더 넓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도 또 올라오고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상당히 잘 선택했죠. 무인 빨래방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의 어떤 뭐라 하나 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인 빨래방은 그 전에 전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냥 그 전에까지 저한테 3년 전에 부모님이 교육받으러 오시고 등등 했을 때에 우리가 의논했던 거는 저 친구가 심리학을 전공했고 석사 과정까지를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한때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던 적도 있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정신분석 쪽으로 해서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모님하고 제가 의논할 때에는 본인하고도 의논할 때에는 네가 다시 한번 지금 마음을 내서 심리 상담사가 한번 돼보자 그것도 이쪽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 상담사가 돼보자 내가 우리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 와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하면 다 여기서 훈련받아서 하면 네 충분히 상담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고 제가 조건을 내건 게 네가 먼저 대구에 내려 서울에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애가 대구에 내려와 생활하는데 일단은 근처에 비콘이라고 해서 정신장애인 입소시설이 있거든요. 24시간 정신장애인들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는 환자들이 생활하는 입소시설이 있는데 네가 일단 최소한 한 6개월은 거기에서 생활을 해봐야 안 되겠나. 네 자신이 조현병이어서 조현병 경험이 있지만 다른 조현병 당사자들하고 어울려보고 그들의 삶을 알아야 상담을 안 해주겠나. 그러니까 오면 일단 최소한 6개월은 거기에 단체 생활이죠.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해야 되고 불편하겠지만 그게 공부다 생각하고 거기에 생활하면서 상담센터에 낮 시간에는 상담센터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저녁 시간에는 거기에 생활 6개월 정도 그렇게 생활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원룸 얻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석사까지 땄으니까 여기에서 대구에서 박사과정 진학을 하고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심리학 박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앞으로 이 계통에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그때 막 데리고 내려올라 하던 판이었는데 하여튼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뭐 하고 하는 바람에 계획이 다 무산된 거예요. 다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에 붕 떴죠. 그래서 한 6개월인가의 시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저 친구는 자기 이야기도 그 전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너무 욕심을 냈다가 오히려 재발하고 하는 바람에 좌절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져서 음성 증상이 오고 해서 한동안 계속 집에서 지냈던 시기였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래 썼는데 저도 무인 빨래방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냈나 모르겠어요. 본인이 먼저 냈는지
부모님 쪽에서 먼저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우 적합한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기본 특성이 대인관계를 선뜻선뜻 쉽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인 빨래방은 대인관계 직접 고객 응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CCTV로 지켜보다가 고객이 전화 오면 전화상으로 응대하고 그리고 뭐 관리하면 되니까 대인관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죠. 또 컴퓨터상으로 하고 우리 이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가지고 노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무인 빨래방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참 아이디어를 잘 냈다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인 빨래방을 하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겠죠. 무인 빨래방 낸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닐 거고 무인 빨래방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게 제가 볼 때 성공시켜냈단 말이에요. 수익이 웬만큼 이제 오르는 것 같고 성공시켜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점포에 업주고 그러니까 명함을 새길 수 있고 딴 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의 직업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 수입이 생기니까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돈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서부터 이게 이제 무인 빨래방이 성공하면서 대인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도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무인 빨래방도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못했겠지만 CCTV로 지켜보고 등등 했겠지만 나중에 고객 응대하고 하는 것도 이제 점점 자신감이 늘어났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된 경우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다들 이렇게 조현병 당사자라 할지라도 몇 번의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던 애들이 조금 조금씩 산책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신감이 조금 올라오면서 애들이 어디 취직이라도 할라 하고 아니면 창업이라도 할라 하고 또는 대학원 진학이라도 할라 하고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 안 나온 친구들은 대학도 진학하려 하고 몇 번의 이런 기회들이 와요. 몇 번의 기회들이 오는데 이때 제가 볼 때 진로 선택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진로 선택을 성공적으로 잘하면 거기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 선택을 잘못하면 거기에서 애들이 힘을 내서 일어서려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자기가 다시 진학하겠다라고 할 때 정말 자기 적성에 잘 맞는 자기가 취미를 붙이고 공부할 수 있고 이후로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 갈 수 있는 자기한테 정말 적합한 전공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전공, 취직이 어느 전공을 하면 취직이 잘 된다더라. 보통 취직이 잘 되는 학과들 가느라고 전공을 선택한다. 아니면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네가 병을 앓고 했으니까 사회복지사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하면 딴 사람들 도와주고 안 좋겠나 해서 그냥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다든지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어떤 자기가 정말로 살면서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스스로도 그걸 깊이 생각 안 하고 부모도 그런 거는 깊이 안 따지고 현실적인 여건만 생각해서 아니면 나아가서는 부모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해서 부모가 생각할 때 아 이런 게 안 좋겠나 하는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덜컥 네 전공을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취약점이 맞물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착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순종적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순종적인 특성을 가진 애들이 부모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모일 때 애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애의 의사를 확인 안 하고 부모가 생각해서 아, 이런 게 안 좋겠나 하고 부모가 자꾸 미리 계획을 잡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대학의 학과도 이게 안 좋겠나 해서 애한테 권하면 애는 네 하고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자기는 그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대학까지는 그냥 전학 마쳤는데 대학 마치고 나서 취업이 안 되거나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애들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로 탐색,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도 상담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안 나오니까 자기 속을 안 들여다보던 애가 갑자기 대학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면 안 나오니까 상담해야 됩니다. 이야기고. 지한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직업을 하나 선택할 때 그런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대학의 진로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취직을 한다 할 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직장 분위기예요. 직장이 가면 자기를 환대해 주는 직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직장, 그러니까 그런 직장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잘 살펴보고 취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직장을 억지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넣을 때에도 미리부터 그런 준비 작업이 돼야 돼요. 그런 직장, 그 직장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가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아니면 그 직장이 정말로 자기를 가서 미리부터 이렇게 좀 다 준비 작업을 해놔서 가면은 좀 배려해주고 환대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든지 하고 직장에 넣어야 되는데 무대뿌로 그냥 들이밀어 넣으면 가기껏 마음을 내서 직장 취직하겠다고 갔던 애가 갔다가는 그 길로 막 하루 이틀 다니고는 막 또 틀어박혀서 몇 년씩 안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진로라고 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쉽게 판단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분들 중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가족분들이 있거든요. 직장이든 뭐든 하루 나가면 하루 나간 만큼 이득이고 일주일 나가면 일주일 나간 만큼 이득이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어디든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하고 넣어라. 무조건 하고 가라 해라. 지가 가기 싫다 해도 억지로 설득해서라도 한 달 다니게 하고 두 달 다니게 해라. 그만큼 다닌 만큼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협회 임원분들 그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교육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다닌 만큼 이득이 결코 아니에요. 한번 가서 질리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 밖으로 도망가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몇 년 세월을 두고 아르바이트 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을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할 때는 미리부터 이걸 잘 살펴서 얘가 거기에 가면 자기가 좋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여기에 가게 되면은 그게 자기한테 좋은 경험이 돼서 이후로 얘가 의욕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걸 잘 따져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또는 직업 선택 또는 아르바이트 뭔가 아무튼 다시 일어서는 단계에서 그 방향을 정할 때, 그거를 정할 때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선택을 잘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데이면 무너지면 그게 또 5년 세월, 10년 세월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직업 선택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흔히 조현병 환자, 아까 가족분께서도 전혀 조현병 환자 같지 않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조현병 환자가 따로 있고 일반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조울증 환자가 따로 있고 일반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조현병인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 사람이 있고 조현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울증 환자인 사람이 있고 조울증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조현병 환자는
영원히 조현병 환자고 한번 조울증 환자는 영원히 조울증 환자고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환자인 사람이 있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 환자인 시기가 있고 환자가 아닌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조현병 문제가 심각해서 조현병 환자인 상태로 지내는 시기가 있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조현병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한때는 내가 조현병 환자였고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나는 더 이상 조현병이 아닌 그런 경우 시기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엑스페이션트, 이전 환자라고 표현하죠. 내가 한때는 환자였지만 지금은 환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엑스페이션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엑스페이션트라고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들자면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계시는 권호용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젊은 시절에 검사를 하다가 조현병이 발병을 해서 2년을 치료를 받고 그것 때문에 부득이 검사직을 사임을 하고 이후에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했지만 그분도 한때는 조현병 약을 먹었고 집중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했지만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로 자기 밑에 변호사를 몇 사람이나 고용하고 하는 큰 규모의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 성공한 변호사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당사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까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KAMI에서 까미라고 까미라는 단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바로 다 나와요. 그래서 카미라는 단체 사무국장 맡아서 하고 계신 권오용 변호사라고 계셔요. 그런 분은 변호사이면서 자기가 조현병 과거에 알았었다, 치료했었다 다 밝히고 그리고 자기 또 다른 조현병 당사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어가 되니까 UN 같은데 에 가서도 한국의 정신질환 실태 같은 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권오용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바로 다 나와요. 그래서 카미, KAMI라는 단체 사무국장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자인 상태가 있고 환자가 아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환자였던 상태로 지냈던 때도 있고 멀쩡한 상태로 지내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일반인들도 잘못 생각하고 가족도 잘못 생각하고 당사자 본인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가 따로 있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환자가 따로 있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환자일 때도 있고 환자가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당사자는 스스로 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도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아닌 상태가 됐다 해서 또 영원히 나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다시 환자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발표한 우리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서 좀 더 좋아지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지금은 나는 그래도 꽤 환자인 상태를 벗어났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부할 수 있겠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환자이면 또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환자고 약을 안 먹으면 환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느냐 나의 삶을 못 사느냐 하는 게 제대로 못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을 안 먹고는 지금 시기를 못 견디겠다 하면은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또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지금 다시 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게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최근에 수면장애가 오고 우울이 오고 해서 제가 지금 좀 우울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보면 제 동영상이 요새 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작업을 전에만큼 못해내요. 간신히 꾸역꾸역 하긴 하는데 그것도 지금 그래서 당분간 유튜브 올리는 것도 조금 속도를 늦추고 모든 걸 조금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저를 판단할 때 지금 시기는 내가 약 안 먹고 안 되겠다. 수면제 안 먹으면 나 지금 하루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 무슨 말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활 패턴을 오전에는 안 움직이고 오후 2시부터 상담을 잡아라 라고 해서 오후에 일하고 저녁에는 제 공부하고 오전에 늦게까지 자고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수면 패턴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수면제 안 먹으면 오후 상담도 못해요. 지금은 완전히 생활에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도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힘들다 보니까 약을 한 봉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수면제도 먹고 조울증 약도 먹고 불안장애에 쓰는 항불안제도 먹고요. 세 종류를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 종류를 먹고 있는데 아침에는 조울증 약과 항불안제를 먹고 저녁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하루 두 번을 지금 약을 먹는 걸로 먹고 있는데 밤에 그렇게 약을 먹고 자도 3시간 정도 되면 깨요. 약을. 그러면 3시간 정도 지나서 깨는데 한두 시간쯤 있다가 다행히 다시 잠이 와서 자면 다시 자는데 다행히 다시 잠이 안 오면 한 봉지를 더 먹어요. 그래야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약이 아니고는 내가 내 생활을 못 버틴다. 지금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약을 약은 제가 저는 약 안 먹고 쭉 지내다가 저 스스로가 조울증 2형, 양극성장애 2형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에 이미 제가 판단을 했지만 약을 안 먹고 쭉 지내다가 약을 먹은 게 한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한 5년 정도 동안을 약을 먹었거든요. 수면장애가 오고 해서 하는 바람에 뭐죠? 여러 가지 빚 문제라든지 일을 벌렸다가 빚을 너무 많이 주고 막 그런 빚 문제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약을 먹고 지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를 일찍 은퇴했죠. 일찍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뭐 수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낮밤 완전히 바뀌어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약을 떼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떼고 다시 쭉 지내다가 쭉 지냈고 이후로는 내가 내한테 맞는 삶의 패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전은 안 움직이고 오후 저녁만 하면 되는 이런 식의 하니까 이제 약을 안 먹고 버텼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이 있다가 보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판단해서 지금 이제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주 됐어요. 한 몇 달 정도 먹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어서 이제 몇 달만 먹고 말지 아니면 한 몇 년 먹어야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몰라요. 그건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면서 제가 저 자신을 판단해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약을 먹으면 환자고 약을 안 먹으면 환자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끝끝내 나는 약 안 먹을래 하고 약을 안 먹고 상담센터 운영도 못하고 이런 교육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는 환자 아니고 정상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이 교육을 해내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 나는 약의 힘을 빌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환자고 아니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즘 내가 이렇게 다시 우울기간이 왔다. 그래 약을 먹는다. 그래서 모든 내가 하는 일을 속도를 늦춘다 라고 해서 또 이게 내가 지금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뭘 제대로 못하는 거냐. 그런 것, 그러니까 우울 기간을 저 나름대로는 지금 현명하게 넘기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제 약도 동원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표현적 글쓰기도 기를 쓰고 열심히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 김재훈 선생 보고도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를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라고 요청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시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병과 병이 아닌 것을 단순하게 사람으로 구분해서도 안 되고 좋고 나쁘고로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은 많이 나오시는 질문이 보니까 그 병식이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병식은 한꺼번에 안 생겨요. 병식을 한꺼번에 생기게 하려 하지 말고 병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가족들이 답답한데 초점을 맞추고 네가 네 문제를 인정해라 이렇게 되면 생전 인정 안 해요. 지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인정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가 수면장애 가서 밤에 불면증이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걸 가지고 의논해줘야 되고 지가 마음이 불안해한다. 그걸 가지고 의논해줘야 되고 지가 뭘 어떤 걸 힘들어한다. 그걸 가지고 의논해줘야 돼. 그래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건지를 가지고 해줘야지 돼요. 그 방법을 같이 의논해줘야 돼요. 그리고 약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약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싫다면 어쩔 수 없이 약은 보류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쪽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몸 아프다고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닌다라고 할 때 병원을 열 군데든 백 군데든 다니라고 허용해줘야 돼요. 자기가 신체화 장애가 온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이 몸으로 조현병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몸 아픈 걸로 조현병이 시작될 때 그러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본인은 꾀병이 아니고 실제로 아파요. 그럼 자기는 몸이 아프니까 병원을 그쪽 병원을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 병원을 가라 해요. 이명이 와서 이비인후과 가야 되겠다 그럼 이비인후과 가야죠. 도대체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소화기 내과 가야지 되죠. 계속해서 내가 심장이 뛰고 난리다. 그럼 또 그쪽과 가야죠. 무조건 너는 지금 조현병이니까 정신과에 가야 되지. 네가 왜 자꾸 다른 과를 다닐라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가 다녀야 되겠다는 과를 다 다녀야 되고 필요하자면 그거 같이 가달라고 하는 부모가 그 과에 같이 가줘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도 지가 그게 힘들다라고 호소하고 지가 그거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머님께서는 그 돈 문제 때문에 사고 치는 거 요거 초울증 경우에 그거 좀 달라요. 요거는 병 자체가 아니고 중동조절장애, 병으로 인해서 생긴 중동조절장애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어떤 후유증이거든요. 문제인데 요거는 돈 문제로 그러니까 문제를 딱딱 끊어서 해결해야지 돼요. 조울증이라고 통째로 해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처리를 못하고요. 얘 돈 사고 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막을까?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결국은 그 여파가 나한테 미치지 않게끔 하는 거를 국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을 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경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병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병 치료하는 방법 이야기할 때 경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게 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이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해야 될 게 있고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서로 간에 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부모도 부모가 자식한테 지켜줘야 될 선이 있고 자식도 자식이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딱 그어서 지켜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궁금해하시던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치료 방법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 보충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